LNC바이오, 그리고 비중은 55%이십니다. 자, 그리고 매수가가 24,650원이신데요. 자, 이 종목 함께 고민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성기배 파트너님. 네네. 네, 3주 전에 상담을 주신 분인 것 같은데요. 이 종목에 대해서 또 재상담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. 네네. 지금 현재 시장의 화두가 조금 바뀌고 있는 것들이 바이오 제약 쪽, 뭐 신약 관련주 이런 것들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. 이게 이제 미국에서 이 생물보안법이라는 것이 이 중국에 좀 영향을 별로 안 좋고 한국에 좀 좋게 그렇게 되는 법안을 이제 하고 있고요. 그리고 강화를 하고 있고 또 현재 트럼프가 이제 당선될 가능성이 좀 크죠, 그죠?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면 한국에 이 바이오를 굉장히 미는 또 분이잖아, 그죠? 그래서 그런 영향도 시장이 끼치고 있고 신약 소식들이든 이런 것들이 거기다가 또 바닥을 이렇게 다지는 종목들이 바이오주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바이오주들의 이 저점 종목들은 공약 후보로 찾을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동 종목은 이 바이오 쪽인데 이제 사실은 피부 재생이나 이런 피부 쪽에 관련된 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차트를 보시면서 정리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.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 항상 이 차트에는 여러분들 파란색, 노란색 뭐 이런 것들이 좀 보일 건데요. 이게 물 먹는 구간에 매매를 좀 쉴 수 있는 그런 걸 표시해주는 물웅덩이. 여기다가 뭐 물을 먹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좀 쉽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물웅덩이 구간에 굉장히 많은 시점에서 3주 전이라고 했으니까 뭐 물웅덩이에서 살짝 벗어나는 이런 구간에 이제 질문하셨을 건데 현재 매수가 부근입니다. 그런데 상승의 탄력은 이제 뭐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어요. 나올 수도 있고 조정을 받는다 해도 현재 황금길에 노란선 라인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이제 빠지면은 눌림목 공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비중이 55%예요. 비중이 55% 상태에서는 좀 무리하다, 비중 자체가 크다 이렇게 봅니다. 하여튼 한 40%, 30% 이상 비중이 들어가신다고 하면은 리스크가 생기면은 커지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. 그리고 10%, 5%씩 이렇게 사는 거는 분할 매수가 되겠는데 55%를 사버리면은 꼼짝도 못 하잖아요. 그죠? 만약에 뭐 되게 안 좋은 일이 생긴다. 이런 일이 생기면은 내 전체 비중에서 크게 손실이 나기 때문에 올바른 투자는 아니다. 좋은 투자는 리스크를 줄여가는 게 제일 좋은 투자거든요. 그리고 시간이 걸리면은 망하지 않는 주식은 오르게 돼 있는 게 주식입니다.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저는 매수가 부근인데요. 일단은 상승과 하락에 지금 갈림길에 있고 상승의 힘이 지금 좀 더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불구하고 비중은 조금 줄여서 한 25% 정도로 맞추면 좋겠다.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일단은 그렇게 한 뒤에 눌림목을 받으면은 다시 하락세를 조금 조정을 보일 때는 뭐 조금 더 사는 그런 투자를 권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매수가 부근이기 때문에 비중을 25%로 줄이는 방법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그 후에 상승과 하락의 여부에 따라서 추후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. 자, 궁금하신 내용들 또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추후 전략 함께 고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